여러분, 오늘도 저는 빈집에 홀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킨텍스 원시티라는 곳에 있어요. 제가 방금 펜트를 찍고 이번에는 타이 뭐였지? 찍다 보니까 까먹어가지고 84B2 타입 찍으러 왔어요. 집을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놀란 게 84제곱미터인데 알파룸도 있고 베타룸도 있어요. 30평이 이렇게 넓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쭉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계 방향으로 쭉 둘러보고 마지막에 주방 살펴볼게요. 양옆 다 일반적인 신발장이에요. 저희가 아는 우리가 아는 신발장 있잖아요. 양옆에 구조가 이렇고 입구에서 이제 들어와서 오른편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공용 욕실이에요. 욕조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욕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 등 뒤에 지금 현관이 있어요. 첫 번째 침실이 나옵니다. 과기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은 한쪽만 열려요. 한 칸밖에 없어. 반칸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여기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죠. 뷰는 거실 가서 볼게요. 같은 뷰니까. 두 번째 침실이에요. 붙박이장이 없는 형태입니다. 작은 방, 침실 두 개가 이렇게 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도에 작은 장식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식장을 건너서 정면에 보이시는 게 알파룸이고요. 알파룸 왼편에 팬트리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을 이렇게 열어보면 사람 한 명이 들어가서 짐을 놓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놀란 게 알파룸이 있어요. 알파룸이 이렇게 있고 알파룸 공간은 아까 방들의 한 3분의 2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작업실 정도로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침대를 놓고 자는 것도 좁겠네요. 침대를 놓고 자기엔 좁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망의 거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이 다 대리석입니다. 보이세요? 와우, 바닥이 다 대리석인데요. 집주인분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알파룸과 팬트리 역시 옵션을 넣은 겁니다. 지금 대리석 옵션, 알파룸 옵션, 그리고 팬트리 옵션까지 이 집은 옵션을 많이 넣은 집인 거죠. 뭐 이런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다 되어 있는 거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전체 바닥이 대리석이라 그런지 들어왔을 때 되게 뭔가 화사하고 공간감이 되게 있어 보여요. 부엌은 맨 마지막에 살펴보고요. 안방을 한번 가볼게요. 가장 큰 침실이죠. 펜트에서도 봤었던 그 펜트리 공간이 여기에 똑같이 있어요. 사람 들어가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통해서 수납을 또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공간이 왜 이렇게 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화장대로 쓸만하게 공간을 뒀어요. 이쪽으로 가면 발코니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쪽에 알파룸하고 방이 또 있어요. 베타룸. 베타룸에는 화장대가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뷰티 유튜브를 개설해야 될 것 같은 화장대가 있고요. 여기 이제 실외기실 밑에 대피 공간, 하양식 피난구가 있습니다. 이거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람 소리입니다. 바람. 바람이 되게 잘 드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실, 안방 화장실이죠? 화장실은 평범합니다. 딱히 얘기할 게 없고 뭐 슬라이딩식 도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부엌을 가보겠습니다. D자형으로 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냉장고는 이렇게 두 개 자리가 이렇게 있고요. 디오스로 옵션을 맞추셨네요. 옵션에 좀 투자를 많이 한 집이에요. D자형 부엌이 되어 있고,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수대하고 인덕션하고 사이가 조금 거리가 있죠. 공기 빼는 후드가 있고요. 밑에 인덕션 있고, 요즘은 많이 있죠. 오븐이랑 전자레인지를 겸할 수 있는 오븐 겸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창문이 있죠. 여기는 워낙 고층이고 그 다음에 앞에가 뻥 뚫려 있어서 공기가 진짜 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밑에 여기 발판 보이시죠? 이거 밟으면 물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자, 다 끝났습니다. 여기가 부엌 옆에 있는 공간이에요. 보통은 여기가 세탁기 공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배수구를 못 찾았어요. 세탁기는 안방 옆에 있는 공간에다가 두는 것 같아요. 그게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집을 다 살펴봤고요. 제 생활권이 일산이 아니어서 그렇지 저는 이 집 살고 싶어요. 아이가 제가 셋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집 안에서 알파룸과 베타룸이 저렇게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내 공간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아시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뿅뿅.